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용구 멘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늘잘 보고 있습니다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예, 어느 종목이세요? 네, KMW고요. 아, KMW 사셨어요? 예, 아, 이거 개인들. 43,800원에 10%입니다. 이 개인들 가장 힘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 업종이 5G. 예, 그죠? 맞습니다. 아, 정말 어렵죠? 예. 그러네요. 오르질 않네요, 보니까. 많이 어려운 종목이에요. 이게 업황이 회복이 얘네 이 종목 KMW보다는 서진 시스템 얘는 많이 올랐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서진 시스템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냐? 이렇게 서진 시스템도 5G 중에 하나잖아요. 이게 대장이거든요, 얘가. 얘는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. 그때 바닥 잡고. KMW하고 완전 다르죠? 완전 그래프가 다르네요. 완전 다르죠. 예. 얘 똑같은 네. 5G예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이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. 아, 이 KMW 실적이 좀안 좋아요. 그게 이제 반응을 일단 보이는 거거든요. 그럼 이 실적이 종목 거의 없더라고요. 예, 거의 없어요. 근데 기대감 때문에 많이 네. 올라온 거고, 서진은 백그라운드가 있어요.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, 이런 그 시가총액이 5천억, 6천억 정도 되는 거는 실적이 없으면 힘들고, 그 다음에 뭐냐, 기관 외국인들이 잡아줘야 돼요. 여기 보면 누가 잡고 있어요, 이거는? 외국인들이 잡아가 가잖아요. 이 빨간 건 네네. 외국인이에요. 아니면 기관이 됐든, 개인이 잡아서는 갈 수가 없어요. 근데 KMW 볼게요. 예, 이거 봐봐요.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죠? 예, 개인들이 많이 많이 갖고 갖고 있어요. 있네요. 많이 갖고 있어요. 뭐 외국인들은 그냥 잡고 있는 물량만 있는 거고,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. 아, 오래 걸려요. 혹시 그 오래 걸리고 바닥 잡아서 물을 좀 타고 아니, 안 돼, 안 싶은데 돼요, 안 돼. 안 돼요?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빠지고 있어요. 아직 저점이 안 나왔어요. 라고 하는 종목인데, 이걸 물 타면 안 예. 돼요. 왜 그러냐면 이 아까 아. 얘기했잖아요. 이 검은 선 봐봐요. 검은 선이 저승사자 선이라 그랬잖아요, 제가요. 개인들은 이 네네. 기본적인 이것만 알면 있어요. 이 검은 선이 올라간다고 추세가 얘기를 하거든요. 상승 추세냐, 하락 추세냐. 지금 검은 선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때요? 하락이죠. 계속 빠지죠. 그래서 이 예. 검은 선이 뭔가 있네라는 것들 판단하고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, 이게 검은 선이 어때요? 계속 떨어지고 있죠. 그러니까 난더 떨어질 계속 거야라고 하는데, 거기다가 물 타면 돼요, 안 돼요? 안 되죠. 안 되죠. 근데 예. 자꾸 타실라 그러잖아요. 가격만 보고. 아니, 계속 보고 있어요. 근데 계속 뭐 떨어질 때까지. 예. 이거를 굳이 얘한테 짝상할 필요 없고, 그돈 가지고 다른 종목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? 한끗 차이잖아.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손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만 보여요. 저도 그래 거든요. 근데 살짝만 옆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이거를 10%더살 거를 다른 거를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예요. 그죠? 그리고 이런 종목을 살 때는 알겠습니다. 같이 사면 안 돼요. 다른 계좌로 사야 돼요. 내가 이걸 정말 물 타고 싶다라고 느낌이 왔을 때는 같이 비중을 붙이지 말고 다른 계좌로 사세요. 단가가 달려가잖아요. 그러면 이거 올라오잖아요. 이쪽이 수익이 나잖아요. 그럼 이쪽을 같이 파는 거예요. 수익 나만큼이. 그래서 두 가지를 운영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 더 20%를 더 샀는데 더 밑으로 빠지면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. 그걸 좀 생각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. 지금은 25,000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. 지금 사지 마세요. 알겠죠?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요. 네, 힘내세요.